한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. 배합실은 텅 비었고 입출항을 안내하던 전광판엔 운항 정보가 사라졌습니다. 매일 혹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운항하던 선사들은 블라인드를 내린 채 발권 업무를 중단했습니다. 아무리 일단 한까지는 그렇게 문닫아서 일단 말 이후로 더 상황 나가지고. 터미널 내 상점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. 하루에 10만 원 판다고 가상을 해보죠. 그러면 월 매출이 300인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? 임대료가 지금 그 한 점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. 한 달 임대료가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. 한 달에 800? 네. 그런데 하루의 매출은 10만 원. 10만 원씩 해서 한 달을 해도 3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죠. 네,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. 다행히 최근에 정부에서 해운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여객터미널에 입점해 있는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네. 100% 인하해 준다 이런 아, 네, 반가운 소식도 들리긴 하더라고요. 네네. 부산 한방공사도 사실은 임대료를 계속 안 받기도 어려운 실정인 겁니다. 이제 국가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. 뭐 100% 인하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그렇네요. 이대로 갈까? 그쪽에 이제 수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참 그런 비책이 나올 네. 그렇겠네요. 예. 네. 근데 이게 참 정부로서도 고민은 많겠어요. 모든 분야에 이런 다 맞춤형으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결국 전반적으로 이제 맞춰 가야겠죠. 전반적인 공통적인 지점들을 이제 무급휴가라든가 뭐 이런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업주들도 조금은 좀 달리 가야 될 때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떤 식으로요? 무작정 사실은 영업시간 단축하고 네. 뭐 이런 걸로는 될 일이 아니다. 최대한 좀 이 사람들에게 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네. 그런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는 카페는 제가 굉장히 VIP 단골 카페인데 네. 김에서 제일 큰 그런 카페인데 23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18시로 단축 영업을 저녁 6시까지만 예. 엄청난 단축이죠. 그러면 이제 네.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? 네, 네. 갈 데가 없어지면 집에 가야 되고 그렇죠. 네. 그럼 소비는 당연히 안 되고 악순환이겠네요. 네, 악순환이죠. 그래서 사람을 줄이고 뭐 영업시간 단축해버리고 이게 오히려 자칫하면 경제를 더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. 네.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를 지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. 네. 좀 만나서 맞아요. 이렇게 좀 활동을 하세요. 라고 또 장려를 하지 못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라는 거는 모든 걸 돌리는 겁니다. 경제. 관광객이 일단 들어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네. 지역 상인들이 살고요. 그 지역 상인들이 결국은 또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또 다시 이게 소비하는 이게 한 사이클 하나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공동 운명체거든요.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멈추면서 네.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가이드들 자체도 네. 취소돼서 일이 없죠.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지금 거의 없는 상태지. 이 정도면 지금 현실적으로는. 평일에 원래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요.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에 지금 손님 한 팀인가 앉아있잖아요. 지금 이모들이 원래는 아침에 9시 와가지고 5시 마치는데 네네. 11시 와가지고 2시, 3시 되면 보내고 저 혼자예요.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무급으로 그냥 휴직을 하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. 네. 고용주 입장에서도 버틸 힘이 없으니까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지금 네. 실제로 그 여행업계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85%가 줄어들었어요. 지금 당장도 걱정인데 이거 투자금도 있고 그리고 대출받은 거 네네. 이것도 상환을 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이후를 사실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약도 없지 영업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. 더 심각한 건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. 실제로 세계 경제가 함께 돌아가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게 국내 감염만 잡아서 되는 거냐. 물론 국내 감염 잡아야겠죠. 전 세계적인
방식으로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까지 겹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, 안타깝지만. 봄이 찾아왔는데 진짜 악몽 같은 봄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. 봄이 안 느껴져요, 정말. 네. 뭐 따뜻하고 이걸 떠나서 경제 이 분위기 자체를 봤을 때 과연 봄이 올까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선택했습니다만 굉장히 전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네요. 사라져버렸네 모두 떠났네 달콤했었던 그 기대까지 꿈처럼 아득해. 자, 우리 차 기자의 이 관광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아이템 먼저 또 별점을 좀 줘야죠. 한 달 임대료가 800만 원, 하루의 매출은 10만 원, 뭐 무급으로 그냥 휴직을 하는 상태라든지. 저는 3.5. 3.5. 참 안타까운 현실에 이 코로나가 다시 우리 기자회견, 부산 기자회견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3.5입니다. 네. 아니죠. 코로나가 끝났다는 걸 한번 기자회견 한번 해야죠. 이제 끝났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하시자. 이렇게. 그 아이템은 다음 주에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.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요. 다음, 바로 지금. 저도 비슷한 의미에서 4.2점 별 4개 하고 10분 1을 더 드리겠습니다. 뭐 의미는 비슷한데요. 저는 이제 다른 언론사들이 코로나19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그 이면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네. 물론 평론가님의 그런 분석도 맞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사회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들, 그리고 사실 이게 보도가 안 되면은 일반 시민들로서는 관광이 왜?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네.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현실들을 잘 보도를 해주고 지금 심각성, 그리고 다 같이 이겨내자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같이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. 그런 의미에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김현숙 기자도 별점을 주시죠. 네. 4.5점? 4.5점? 어우,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 너무 친하게 지내요. 네. 그동안 안 친했군요. 뭐 5점 만점이지만 0.5점은 앞으로 그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담으라는 그런 의미로 0.5점 뺐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코로나가 사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다 빨아당기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요즘 SNS 해시태그로 코로나 꺼져, 코로나 꺼져. 놀래라. 코로나 꺼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단어 선택이 참 적절하지만 적절하지 않네요. 네, go away, 코로나 go away. 네, 네 이렇게 조금 바꿔서 진짜 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돼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2부 이어가 보겠습니다. 두 분 아직 자리 안 바꾸셨네요. 예, 바꾸시죠. 아 예. 예. 측근에서 좌천되고 있어요. 오른팔에서 왼팔로. 네, 그 자리에서 계속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 왼손잡이? 아, 정말. 근데 못 받아주겠대 이거. 원래 왼손잡이에요, 제가. 아, 정말요? 네, 근데 이게 제가 볼펜을 잡을 때나 측근을 잡을 때 이상하게 잡아요. 네. 왜냐면 제 어머니가 오른손잡인 줄 알고 네. 억지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. 아. 한의원 가면 이제 쉽게 감별해요. 왼손 오른손을 어떻게 감별하냐? 전화기를 잡으라 그래. 네. 전화기 제가 왼손으로 잡은 왼손잡인데 왜 이래? 저 전화기 왼손으로 잡아요. 예. 저는 돈 셀 때 왼손으로 세요. 갑자기 왼손잡이 뱉대. 난 저 민망할 때 왼손으로. 난 저 민망할 때 왼손으로.